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서 활약하는 주한 외국인 인플루언서들이 남양주 봉선사에서 전통 불교 문화를 체험했습니다. 이들은 외교부가 선정한 대한민국 알림이로서 이번 템플스테이 경험을 컨텐츠에 담아 세계인들과 소통하게 됩니다. 이 소식은 서희령 기자가 전합니다. 녹음이 울창한 한국 전통 가람의 풍경을 카메라에 담느라 여념이 없는 한 외국인. 구독자 4만 명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미국인 이슨문 씨는 최근 외교부의 대한민국 알림이 3기로 선발됐습니다. 한국을 알리는 홍보대사로서의 첫 활동을 남양주 봉선사 템플스테이 체험으로 시작한 이슨문 씨는 스님이 전하는 사찰 곳곳의 이야기에 귀를 세우고 범종 타종도 직접 해보면서 이날 하루만큼은 속세를 떠난 수행자가 돼봅니다. 미국 분들은 많은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오면은 뭐 너무나 종교적일까 뭐 이런 생각을 할수 있어요. 근데 체험해 보니까 아주 그 한국의 그 역사 이런 거를 많이 배우고 뭐지 아주 그 에듀케이셔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교부는 최근 2년 사이 주한 외국인 인플루언서들이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소통하는 일을 지원하는 대한민국 알림이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3기 알림이들의 첫 활동으로 템플스테이를 선정해 이번 봉선사 불교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28개국의 60명의 인플루언서 분들이 선발이 되셨는데요. 총 SNS 구독자 수는 300만 명에 달하고요. 그 SNS 구독자 수가 많으신 분은 한 70만 명 정도까지 보유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대한민국 홍보대사로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봉선사 템플스테이의 대표적 체험 프로그램인 꽃잎을 하나하나 붙여 연꽃 등을 만들어 보는 시간. 참가자들은 스승으로부터 제자에게 깨달음이 전해진다는 등불이 지닌 의미를 되새기며 서툴지만 섬세한 손길로 연꽃 모양을 완성해 갑니다. 8년 전에 제가 처음으로 한국 왔을 때 등 축제를 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봤었고 오늘 이제 처음으로 실제로 제가 만들어 보니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이번 참가자들의 템플스테이 경험은 모두 처음으로 자연을 벗삼아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지도법사 탄현 스님도 마음속 괴로움과 스트레스를 모두 내려놓고 가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했습니다. 자기의 불편한 괴로운 마음을 그렇지 않도록 바꾸는 것. 네, 그런 운동이 수행이고, 일상에서 사소한 것들, 절에서 안내해 주는 그런 모든 것들이 그 마음 바꾸기 위한 훈련의 모든 일부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체험에 참여한 10명의 대한민국 알림이들은 각자의 역량에 따라 대한민국 템플스테이를 소개하는 콘텐츠를 제작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콘텐츠는 각각의 SNS 채널에 업로드돼 세계의 한국 불교의 특별함을 전하게 됩니다. BBS 뉴스 서희령입니다.